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해 속초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고갯길. 오늘로써 여행 8일째다. 아무리 즐거워도 팔순구순이 코앞이신 어르신들이니 고단하시기도 할 것이다. 화장실도 있고. 어디 사요? 내가 어디 가냐? 미시령 옛 휴게소에 버스가 섰다. 잠깐만 아직 조금만 계세요. 네. 제가 편안하게 잠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의자 좀 받쳐주세요. 한 번쯤 버스에서 주무시는 캠핑의 낭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 미시령 고개는 승연 씨가 정한 최적의 장소. 네, 이 바꾸면 차우고 오네. 장판은 덩치가 커서 버스 지붕에 묶어뒀다. 여행 떠나기 이틀 전 시운전을 해본 후 처음 사용하는 거라 승렬 씨가 만든 온수 매트에 그 진가가 공개되는 날이다. 참말로 별짓 다요. 물장판을 뜬다고 고생을 꼬다해. 꼬다해 참말로. 네? 너무 고생을 꼬다해. 꼬다. 아, 꼬다해. 없는 고생도 꼬다해. 어. 사자리 담게. Thank you.